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 오늘은 이제 수리 영상 요번 주 내내 올렸으니까 또 조립. 저희가 또 조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립을 좀, 조립 영상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수리도 물론 많이 하지만 조립도 많이 하니까. 네. 오늘은 13900K. 예,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가 13900K가 좀, 그래도 조금, 요즘에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3900K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900K에 1700 브라켓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펜 들어가고, 좀 조합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1050W, 요거 들어가고, 풀 모듈러, 마이크로닉스 파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따로 서비스로 준비했는데 요것도 모르겠네요. 잘 될지는. 요게 마이크로닉스 전용이 따로 있어요. 요것도 제가 따로 구매했습니다. 케이블까지. 그리고 P41 1테라, 루타이더 트라이던트 Z5, RGB DDR5, 그리고 8테라 하드, 카본 와이파이 Z690, 크라켄 X73입니다. 요즘에 뭐다 아시겠지만 13세대 보드 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Z690, 790, 뭐 이런 녀석들은 뭐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90은 아예 구하지도 못하고요. 690이 그나마 좀 구하기 쉬운데, 690도 뭐 구하기 쉽진 않지. 엄청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픽 카드는 조텍의 조텍의 AMP 에어로 4090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케이스. DF7100이라는 케이스입니다. 다크플래시에서 아마 제일 비싼 케이스고,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커. 그냥 제일 커요. 다크플래시에서.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요러한 시스템에는 또 케이스 또큰거 해줘야지만이 맛이죠. 그래서 이 다크플래시가 아니라, 유니펜이 요 크라켄 X73, 네. 요 펜을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이 크라켄 X73에 남는 펜을 저기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달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요거 조립 한번 해보고, 완성되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조립은 다 됐고요. 네. DF 7100이라는 케이스입니다. 럭셔리 ATX PC 케이스. 손님도 잠깐 왔다 가셨는데, 너무 크다고. 빅터가 얼마나 큰지 시켜봤는데, 진짜 크네요. 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네. 세팅은 제가 할 거고요. 보시면, 와, 근데 조택이 여기만 이렇게 에어로가, 여기만 이렇게 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나오네. 와, 처음 알았다. 마치 우주선 같네요. 그죠? 와, 멋있네. 여기도 불 살짝 나오고. 요거는 그 마이크로닉스 전용, 전용 케이블입니다. 이거 제가 별도로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많이 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쿨러는 상단에는, 네, 인피니티 쿨러,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리고 전면에도, 쿨러가 3개, 140ml짜리 3개가 달려있고, 후면에도 140ml짜리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여닫이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드를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시면 하드도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드는 8테라짜리 하나 달았어요. 총 4개까지 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약간 이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그랜저. 네, 그 디자인이에요. 그랜저 디자인. 이렇게 앞에 그 그릴 디자인 같네요. 그죠? 다크플래시 모양이 있고, 상단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 3.2도 있고, 3.0하고, 리셋 버튼, LED 버튼은 크게 의미 없고요. 이건 쿨러 달았을 때 그런 거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DF7100이라는 케이스 같이 보셨고요. 옆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시니까, 뭐, 케이스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힘들고요. 네, 아무튼 조립 다 했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